자기의 비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예? 그 사랑하는 남자가 방에 들어갔을 때 내연녀랑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 내연녀랑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포도스러움의 끝을 보여주거라. 이 고양간 내 앞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해. 너가 내가 그렇게 너한테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데.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 그래요? 나는 빨간 사과. 고양 것 같으니. 나는 빨간 사과. 야, 이건 거의 세상을 봤을 때 아침 드라마야. 동안힘이 준비되었느니 영가실 형사는 버려. 이제 너 희빈장 씨야. 아니 목소리가 약간 근데 톤이 이상해 이거. 음성 면접 끝나. 음성 면접 끝나. 당장. 아 주파수 맞힌 것이야. 내가 처음 일러. 대리께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혜성님이 시선을 떨구지 말고 왕의 용안을 보거라. 떨어져! 이거를 잠깐만. 나와! 너 남자다. 남자 아니에요. 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히빈은 히빈인데 앞에 트랜스가 붙은 히빈 아니야? 뭐가 바뀌었어? 트위빈 목소리에 취해 주시오. 우리 에릭 히빈이 한번 보여주거라. 미치겠네. 시작할까요? 내년! 니네랑 같이 있냐? 같이 둘이 떨어지지 못하냐? 때린다! 넷이, 넷이 어디냐? 때린다!